견인차 탐. 안녕하세요, 스티브. 도로 공사는 거의 다 끝난 건가요? 좋았어요. 하지만 공사를 잘 할 수 있게 도로를 잘 보고 가는 게 좋겠어요. 저 타이어 조심해요. 스티브, 괜찮아요? 스티브, 여기에 가만히 있어요. 견인차 탐을 불러서 도와줄게요. 탐, 여기요, 탐. 탐, 증기롤러 스티브가 도로 공사하다가 사고 당했어요. 도와줄 수 있겠어요? 좋아요, 탐. 그럼 빨리 가봐요. 스티브, 똑바로 일어날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에요. 탐이 왔어요. 정비소로 끌어가서 고쳐줄 거예요. 롤러에다 갈고리를 걸을 수 없으니까 뒤쪽으로 끌어가야 하겠죠. 자,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탐? 맞아요, 탐. 롤러가 갈라져서 도로를 평평하게 만들 수가 없게 됐어요. 혹시 스페어가 있나요? 자, 어떤 것이 맞는 걸까요? 그래요, 탐. 스티브는 큰 증기 롤러이니까 큰 롤러가 필요해요. 롤러를 제거하고요. 새 걸로 갈아주는 거예요. 됐어요. 이제 괜찮죠, 스티브? 그럼 다음은 뭔가요, 탐? 심각하게 찌그러졌어요. 정말 고칠 수 있어요, 탐? 좋아요. 하지만 어떡해요? 플런저? 다른 것에선 되는 건 알지만 이렇게 크게 찌그러진 곳에 정말 될까요? 그래요, 탐.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힘내요, 탐. 됐어요, 탐. 고쳐줄 것이 더 있나요? 그래요? 하지만 고쳐줘야 할 곳이 보이지 않는데요? 확대경이요? 그게 왜 필요하죠? 확대경이 있으면 스티브가 도로에 있는 것들을 확실히 볼 수 있겠다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탐. 용접기를 이용할 거예요. 그럼 보호안경을 써야죠. 눈을 감도록 해요, 스티브. 용접기의 빛이 정말 밝아요. 자, 이제 괜찮아진 것 같아요, 스티브. 네, 스티브. 뭐를 봤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탐. 스티브가 탐의 바닥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은 걸 볼 수 있게 됐네요.
스티브는 다 고쳐진 것 같네요. 많이 수고했어요, 톰. 이제 청소할 수 있게 비워줄게요. 잘했어요, 톰.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좋은 아침이에요. 아름다운 여름날이네요. 연을 날리기 완벽한 날이에요. 저기 봐요, 베이비 페니. 엄마가 연을 날리고 있어요. 참 멋지지 않나요? 페니, 조심해요. 어, 이런. 괜찮나요, 페니? 그렇게 하고서는 어디에도 갈 수 없어요. 탐에게 전화해보는 게 나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탐. 안녕하세요, 베이비 탐. 우와, 운동을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제 여름이어서 근육을 뽐내야겠어요. 방해해서 미안해요, 탐. 하지만 페니가 나무 위를 날다가 활주로에 불시착했어요. 다치지는 않았지만 손상된 것 같아요. 도와줄 수 있나요? 좋아요. 그럼 가보죠. 탐이 왔어요, 페니. 페니를 고치기 위해서 정비소로 데려갈 거예요. 네, 페니는 연을 날리고 있었어요. 연 날리기는 정말 재미있잖아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베이비 톰. 페니가 비행 중에 연을 날렸어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주의하지 않아서 페니의 연이 나무에 걸리게 됐어요. 꽤 찌그러졌네요. 아, 훨씬 낫네요. 다음은 뭐예요, 다음? 바퀴 중 하나가 약간 휜 것 같아 보이네요. 이제 프로펠러에 있는 입을 치워야겠어요. 됐네요. 새것처럼 좋아졌어요. 오늘 페니를 고쳐줘서 고마워요, 톰. 베이비 톰이 페니를 위해 준비한 게 있대요. 고마워요, 베이비 톰. 페니는 이걸 집에 가져가서 비행 중이 아니라 지상에 있을 때 사용할 거래요. 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 아비. 오늘 뭐 하고 있어? 시장에 내 곡물을 자르고 있는 거야?
오늘 나와 있기 정말 좋은 날씨다. 저런, 안 좋은 소리가 난 것 같은데? 견인차 톰을 불러야겠어. 톰, 이봐 톰. 수학용 기계 하비에게 너의 도움이 필요해. 저기 픽업트럭 피클이 있네. 미안 피클, 지금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 하비가 공경에 빠졌어. 톰이 여기에 와서 얼른 하비를 도와줘야 돼. 힘내 하비, 여기 톰이 왔어. 톰이 널 차고지로 데려갈 거야. 아니야? 하비가 차고지에 안 들어가져서 여기서 하비를 고칠 거라고? 좋은 생각이야. 피클이 차고지에 가서 하비를 고칠 도구를 가져올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자. 피클! 피클! 견인차 톰에게 너의 도움이 필요해. 톰의 차고지에 가서 하비를 고치는 데 쓸 도구를 가져와 줄 수 있겠어? 도착했어. 톰에게 뭘 가져가야 할까? 렌치? 맞아, 좋은 생각이야. 망치는? 필요 없겠다. 네가 맞아. 펜치? 맞아, 이건 필요해. 굴뚝솔? 이게 정말 쓸모가 있을까? 맞아, 혹시 모르니 챙겨보자. 플런저? 맞아, 이건 필요해. 이제 필요한 걸 다 챙겼어, 피클? 좋아, 이제 하비에게 돌아가자. 얘들아 봐봐, 피클이 도구를 가지고 돌아왔어. 이제 작업해보자. 뭐가 문제야, 톰? 안에 들여다봐야 할까? 저런, 기계를 막고 있는 돌이 있어. 저 돌을 어떻게 꺼낼까, 톰? 플런저를 사용할까? 좋은 생각이야, 이거면 될 거야. 지금이야. 된 건가? 좋아, 잘했어, 톰. 이제 하비에게 뭘 해줘야 할까? 좋아, 그건 뭐야? 저런, 하비의 커터가 밭에서 망가졌나봐. 걱정마 하비, 톰이 널 도와줄 거야. 어떤 도구를 사용할 거야, 톰? 렌치? 아니야? 좋아, 다른 걸 써보자. 또 어떤 게 있지? 펜치? 저거면 되겠다. 이걸 사용해보자. 완벽해, 톰. 잘했어. 기침이 심한데, 하비? 또 하비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톰? 좋은 생각이야, 톰. 하비의 배기관을 청소해주자. 왜 기침했는지 알겠다, 하비. 저 씨앗들을 봐. 이제 훨씬 낫다. 기분이 어때, 하비? 더 나? 다행이다. 이제 하비가 일하러 돌아가도 괜찮을까? 좋아. 안녕 톰, 안녕 하비, 또 만나자. 안녕 타이슨, 오늘 뭐하고 있어?
연료를 가스 충전소로 가져가는 거야? 이 소리는 뭐지? 경찰차 매트야. 무슨 일이야 매트? 타이슨이 당장 가는 걸 멈춰야 한다고? 멈춰봐 타이슨. 브레이크 밟아. 무슨 일이야 매트? 타이슨의 탱크에서 연료가 새고 있다고? 어디? 도로 위에? 저런, 되게 위험할 수도 있겠어. 견인차 톰을 불러서 도와달라고 하자. 톰, 이봐 톰. 대형 트럭 타이슨에게 너의 도움이 필요해. 좀 더 빨리 갈 수 있겠어? 온 도로에 연료가 있어. 차들이 여기에 미끄러지면 큰 사고가 생기겠어. 여기 왔어. 속도를 낮춰 톰. 연료에 미끄러지면 안 돼. 잘했어 톰. 이제 천천히 운전해야 돼. 타이슨, 톰이 널 도와주러 왔어. 타이슨의 차고지로 다시 데려갈까? 아니야? 무슨 문제야 톰? 맞아, 도로가 안전하도록 먼저 만들어야 돼.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아이디어 있어 톰? 좋은 생각이야 톰. 경찰차 매트가 뒤에 있으면서 다른 차들이 도로 아래로 오지 않게 해주면 돼.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 매트? 좋아, 이제 타이슨의 차고지로 데려갈까 톰? 아니야? 이건 구멍인가? 네 말이 맞아 톰. 타이슨이 가기 전에 이 구멍을 먼저 막아줘야 돼. 뭐 사용할 거 있어? 좋은 생각이야 톰. 이제 타이슨을 차고지로 데려가자. 이 테이프는 오래 못 갈 거야. 잘했어 톰. 안녕 매트, 또 만나자. 거의 다 왔어 타이슨, 별로 안 멀어. 뭘 먼저 해야 할까 톰? 좋은 생각이야 톰. 타이슨의 가스 탱크에 있는 구멍을 고치자. 어떻게 해야 구멍을 잘 고칠 수 있을까 톰? 그건 용접기야? 좋은 생각이야 톰. 고글이 필요한 거야? 조심해 톰. 되게 뜨거워 보인다. 완벽해 톰. 또 타이슨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저건 연료 펌프야 톰? 좋은 생각이야. 타이슨이 도로에 흘렸던 연료만큼 다시 연료를 채워주자. 완벽해. 잘했어 톰. 이제 다 한 거야 톰? 이제 타이슨이 다시 나가도 될까?
아니야? 왜냐고? 아, 알겠다. 타이슨에게 연료가 다 묻었구나. 이걸 닦아줘야겠어. 뭘 사용하면 좋을까? 어? 세척 스프레이? 어어. 천은 어떨까? 어어. 스펀지를 사용할까, 톰? 어허. 잘했어, 톰. 타이슨이 새 것처럼 보여. 타이슨, 기쁘지 않아? 좋아 보인다. 안녕, 타이슨. 안녕, 톰. 또 만나자.